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혹시 조개구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꼽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 떡볶이도 있고 또 다른 경쟁자가 많아서 좀 주저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안주가 뭐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조개구이를 꼽거든요. 조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개, 특히 조개구이 중에서 이렇게 뭐 백합, 아 대합, 대합, 대합이라는 조개하고 뭐 그다음 가리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그 조개구이 할때그 조개를 잘 구워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항상 조개구이 먹으러 갈 때면 저를 불러주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은 소주랑 같이 조개구이 먹으면서 담소도 나누고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조개구이 먹고 싶네요, 진짜.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요, 조개를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있잖아요. 그 조개 껍데기의 그 형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관찰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 장흥행 근처에 그 해변에 나가서 조개도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그 형태가 다양하고 너무 신기해요, 그쵸? 보면 딱 보면 어떻게 이런 생김새를 가지게 됐을까, 막 이런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조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책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너무나 예쁜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일본의 조개 도감이에요. 어패류 도감인데, 무려 1843년, 여러분, 1843년이면은 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고 그렇죠? 일본은 에도시대라는 데 하는데,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 조개 묘사가 너무나 치밀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책이. 책이 아니라 그 책에 들어있는 사파가 너무 예쁜데, 여러분 재밌는 게이책 제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자, 목팔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목이라는 건눈 목자죠. 눈 목자. 팔은 여덟 팔자고, 보는 악보할 때 어떤 그 모음집 뭐 이런 뜻이에요. 보, 그렇죠? 여러분 목팔 이렇게 쓰면은 눈이 여덟 개라는 뜻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목, 눈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눈 목자죠, 그쵸? 여기다가 팔을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무슨 글자가 됩니까? 예, 조개 패자가 되죠, 조개 패. 그래서 목팔보는 조개 패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목팔보. 그러니까 조개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는 건데,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일본의 문화적 저변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일본은 1600년대부터 뭐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해부학 같은 것도 배우고 자연과학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자연 관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곤충 동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출판산업은 진짜 발달돼 있죠. 특히 도감 같은 거 보면 너무나 그림도 예쁘고 충실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본은 그 1600년대, 1700년대부터 이제 외국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지식을 수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의 그런 생명체들 이런 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연 관찰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은. 예. 채집이라든지 곤충 채집이라든지 이런 문화도 발달해 있고 산업도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감 같은 것도 현대에도 진짜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때 1843년인데 이때 그 기록을 봐도 놀랄 만큼 정확하고 세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조금 진짜 일본에 대해서 잘, 일본을 이기려면, 그길 하려면 일본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목팔보는 전 15권으로 돼 있고요. 전 15권. 제가 번역을 해드렸어요. 1843년에 발행을 되었고요. 무사시 뭐 25,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이름이
이름이 중요한 건 무사시라는 사람하고 이거 이거는 후쿠베라고도 있지만 핫돌이라고도 있습니다. 핫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 페류 도감입니다. 페류 도감. 벌써 1843년이죠? 1843년이면 우리나라 언젠가요? 고종 전인가? 고종 때인가? 그 정도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1843년이면은, 쇼팽이 1849년에 죽었으니까, 쇼팽이 살아있을 때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일권의 폐류의 채집지가, 저기, 뭐지, 나열되어 있대요. 채집지는 어디냐면, 이거 쿠게누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쿠게누마가 어딘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동쪽 지역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일본인데, 일본에 여기 도쿄가, 여기 도쿄만이 있고,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쿠게누마라는 데가 있어요. 그쵸? 약간, 지금 가나가와현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태평양을, 이쪽은 태평양이고요. 해변이 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경치도 좋고요.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지역이고,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게 가마쿠라 막부가 여기 가마쿠라라는 데 있었고요. 여기 조금 가마쿠라라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옛 도읍지이기도 한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쭉 해변이 이렇게 있는데 쿠게누마가 이쪽이죠. 어디 있었나? 쿠게누마. 여기 해변에 있는 이런 데서 이제 조개 여러분 이제 조개 같은 거 많이 널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그죠? 그래서 조개를 구워서 이렇게 하는 여기는 에노시마라고 해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도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여기 다 해안이죠. 여기서 서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마쿠라에서 이렇게 여기는 되게 조그만 전철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세요. 조그만 여기 보면 전철이 있어요. 여기 에노덴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에노덴이라고 해서 여기 되게 작은 협계 열차가 이렇게 노면 전차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저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태평양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안이 있고 이런 데서 조개를 이제 주우면서 그래서 옛날 그 사람이 무사시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렇죠? 조개를 기록하고 채집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에노시마라는 곳입니다. 예. 신기하죠? 그쵸? 재밌죠? 여러분? 이런 데서 조개를 구웠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또 뭐, 구게누마에서 주로 조개를 채취했고, 또 가마쿠라의 유이가하마라는 곳이나, 시츠리가하마 또는 뭐 이런 데, 또 뭐, 이런 거 있고, 뭐 에노시마 아까 전에 이런 데서 그런 걸 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목팔보라고 하는 것에요. 여러분, 한번 그 자료를 직접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본은요, 이렇게 보면 국립 국회 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짜 진본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 스캔이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좀 좋아요. 예쁘죠? 자, 여러분, 여기 해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1766년에서 1860년까지 사셨으니까 무려 94세를 사셨네요. 저작으로 에도 시대의 그거래요. 어떤 도감의 최고봉이라고 하고요. 최고봉. 그래서 어쨌든 목과 팔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제 조개 패자를 분해해서 목과 팔로 해서 목팔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많은 부분이 정확하고, 그쵸?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치하게, 정밀하고 치밀하게 그려져 있고요. 임의패, 또 폐각의 외측과 내측이라든지, 뭐, 패권에서 있는, 뭐, 구측, 그러니까 무슨 입쪽과 뭐, 입구 쪽을 묘사를 하고, 동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색채와 모양, 크기가 다른 것들을 또 복수의 그림을 또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쵸? 여러분, 빨리 그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뭐, 1권에서 5권까지는 임의패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흔히 보는 조개류죠. 임의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이렇게 두 장으로 돼 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꼬막 같은 거, 그죠? 이게 접혀서. 그쵸? 이렇게 여기 살이 있고, 여기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바지락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국에서 국까지는 이제 권패니까 아무래도 복종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우렁이 같은 거, 다슬기 이런 거, 그죠? 10권은 패보라 그러니까 저거죠. 그 어떤 조계의 보석.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조금 한 권씩 한 권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1권은, 11권은 저거네요. 아와비. 저기, 그 전복 같은 거, 전복류, 전복류, 아와비라고 그래요, 전복을. 그 다음에 책 12권은 이형은 이상하게 생긴 것들, 특이한 것들, 그죠? 스노가이라고 뭐 여러 가지는 있네요, 그렇죠? 거북선, 가면호떼, 거북선 같은 거 이상하게 생긴 거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한 특이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번은요, 디지털 도서관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넘겨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목팔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상자, 이런 상자에 담겨 있죠. 참 여러분 이 보존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상자고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5권이 들어가 있는 걸 텐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15권의 그 책들을 이렇게 그쵸? 서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쵸? 쭉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은 한 43페이지 정도 가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글씨도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이거 다 그냥 손으로 쓴것 같아요. 그렇죠? 손을 필사한 것 같은데, 보세요. 폐각, 그러니까 그 껍질에, 조개 껍질의 바깥쪽과 안쪽을 이렇게 잘 묘사했는데, 색채 보세요, 색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개 같은 것도 여러분 너무 예쁘게 보세요.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개 안에 살고 있는 개 같은 것도 참 예쁘게 그려져 있죠. 색깔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되게 정밀하죠, 묘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보니까 또 조개 구이 먹고 싶네. 이런 식으로, 그쵸? 바지락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6권은요, 이메페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소라 같은 거, 그쵸? 여러분, 소라 같은 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잘 그려놨죠? 그러면은 이제 입구 쪽, 등 쪽,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 이런 것도 딱 나와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7권은 이렇게 사이즈도 참잘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40cm 정도 되는 건데, 그쵸? 되게 정밀하게 잘 그렸죠? 이런 것도 보시면, 와, 이렇게 세밀하게. 너무 예쁩니다, 그림이. 그쵸?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이 정밀한,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약간 좀 만화풍 같지 않습니까? 만화가 괜히 발달한 게 아닌 게, 이제 이런 세밀하게 뭔가 그리는 이러한 문화, 이런 게 벌써부터 있었고, 또 이렇게 선으로 묘사하는 문화 있잖아요. 선으로 이렇게, 그죠? 윤곽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의 그게 발달이 있었고, 또 일본에 우키요에라고 하는 또그 판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 있어요. 이거 보세요. 되게 야, 정밀하죠? 그 묘사가.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목팔보라는 유명한 문헌입니다. 자, 여러분이 색채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색채. 이거 어떻게 진짜 이 색채를 냈을까요? 그 당시에 먹 같은 거밖에 없을 텐데, 먹물밖에. 이런 거다 염료를 잘 구한 거겠죠? 아, 나 예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바다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거는 11편. 이상하게 생긴 이제 조개들이라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전복 같죠? 전복. 그렇죠? 이렇게 안까지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복. 야, 여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야, 진짜. 야, 되게 세밀하게 묘사했죠? 그렇죠? 너무 예쁘다. 와, 이건 뭐야. 야, 이거는 좀 그런가 봐요. 조개들인데 특이한 조개들. 이게 11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묘사를 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와, 이거는 저건가 보다. 이거 여러분, 저는 이거
우리 장흥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를 뒤집으면요,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아메바처럼 생긴 이상한 조개들 많거든요. 와, 그런 것도 이렇게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예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특이한 책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재밌고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책들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